안녕하세요, 르나시 사이클링입니다. 트랙바이크의 새로운 자전거 스피드 컨셉의 출시 소식을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국내 1호차, 2호차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이 여기 트랙 한국지사 자전거 정비실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 태어난 자전거 스피드 컨셉, 놀라운 공기 역학 성능은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트라이슬론 바이크 본연의 임무에 그 무엇보다 충실한 자전거입니다. 10여 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에어로 다이나믹의 결정체 스피드 컨셉에서부터 이번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 스피드 컨셉은 국내 모든 TT 자전거를 좋아하는 라이더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죠. 공기와의 싸움, 자동차나 비행기에 못지않게, 아니 가끔은 더 중요하게 공기 역학적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위해 수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언맨 경기인 하와이 코나 경기에서 이전 세대보다 6분이나 단축시키는 기염을 토해낸 이번 스피드 컨셉, 실물을 직접 보며 하나하나 디테일을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 빛이에요. 오늘 뭐 하러 왔죠? 오늘 트랙에서 스피드 컨셉 신형 나온 거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실물도 볼 겸 비키니 군에게 사소한 디테일들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 스피드 컨셉 한번 다뤘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실물이 없어서 네. 디테일을 못 다뤘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영롱한 실물이 와 있고 너무 이뻐. 와, 진짜 영롱하다. 지금 다른 철인 자전거 혹은 TT 자전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아이소스피드 트랙에 상징 아이소스피드 들어있고 물통도 엄청 특이하고 물통 빼는 거 보여주세요. 물통이요? 이거를 쑥 빼면 이거 이만 이게 700mm? 손바닥 두 개 크기? 엄청 크다. 물통을 빼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지? 레버를 당기면 오! 레버를 당기니까 되게 쉽게 나오네. 지금은 이제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튜브 넣고 여기다가 CO2 하나 꽂아 넣고 여기다가 뭐 이제 타이어 주걱이랑 좋다. 이런 거 안 달고 다녀도 되잖아. 원래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물통 하나 쓰고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꽂을 때는 똑같이 넣어서 이렇게 딸까? 스피드 컨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랙의 전문 미케닉 분을 잠깐 모셔왔습니다. 네, 저는 트랙코리아 고객 케어팀에 있는 신동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벤트박스가 바로 보여요. 네네네. 이게 라이딩 중에 이제 막 파워젤 네. 이런 거 뭐 그 뭐라 그러지? 뉴트리션? 네, 네. 갑자기 뉴트리션? 네. 초코바라든가 이런 거 넣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보면 칸막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자, 보이시려나?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구역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포도당 캔디 한 두세 개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딱 좋네. 이거 뺄 수가 있다고요? 네네네, 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빼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오, 신기하다. 쉽게 빠집니다. 나사 두 개 안 풀면 네. 이렇게 빠지는군요. 우와, 안에 막 카본. 이쪽으로 이게... 아이소 스피드가 살짝 이쪽으로 아이소 스피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진행이 있죠. 이렇게 아이소스피드가 아이소스피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건 이제 벤트박스.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죠? 거의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15cm짜리 반 잘라놓은 사이즈? 진짜 크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끼워놓으면 되는 거고 이거 뺄 생각 어떻게 했을까? 원래는 여기 이전 스피드 컨셉에는 여기 드리프트 박스라고 해서 큰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다 넣고 다녔는데 거기다 넣고 나면 여기 수납 박스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젤이라던가 뭐 트라이슬론 경기를 할 때 뭐 지도 코스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냥 지저분하게 막 붙이고 뭐 파워젤 붙여놓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핸들바 이제 한번 볼게요. PT 자전거, 철인 자전거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거 사막 요새
로드에서도 막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타고 싶은데 이 시장에서 벤 시킨 이 자세. 이거는 근데 피팅을 할 때 핸들바도 다 조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빼서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특히 이제 이전 스피드 컨셉과 다른 게, 이전에는 베이스바 위에 그 익스텐션 바, 그러니까 에어로바가 달려서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이제 뭐 롱도 있고 숏도 있고 좀 미디움도 있어서 이렇게 길이가 달랐는데, 얘는 이거를 이제 빼고 약간 2.5cm까지는 250mm까지는 자를 수가 있어요. 아, 자를 수도 있고? 네, 자를 수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해요.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뺄 수가 있어요. 티바는 지금 뭐 로드에서 볼 수 있는 이 변속 레버가 없잖아요. 이거 변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버튼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거 누르면 뭐 앞으로 미사일 나가는 건가요? 네, 미사일은 안 나가고 지금 이제 일반 로드바는 어차피 컨트롤 레버가 양쪽에 있어서 그렇죠. 그걸로 다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쪽 에어로바를 잡고 주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 두 버튼이 뒤쪽 변속을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뒷드릴로 변속할 일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리고 베이스바 쪽에 이쪽 양쪽이 앞에 앞변속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비자 방대로 설정을 입맛대로 맞춰서 설정할 수 있겠네요. 아, 되게 좋다. 이게 철인 자전거, TT 자전거에 반드시 전동 구동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마노의 12단 울테그라 이제 8170이겠죠? 8170 구동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못 믿겠어서 한번 세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하나, 열두, 12단. 아, 12단 울테그라라니. 이번에 스피드 컨셉에서 또 바뀐 게, 여기 요 10포스트 연결되는 요 부분이 완전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요거 뒤에서 이렇게 요 볼트로 조이는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볼트가 없고 뭔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트랙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죠? 아이소 스피드 마돈 도마니에 들어가서 땅에서 진동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10포스트를 움직여주면서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기술이라, 티 자전거가 승차감이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로드에 비해서. 그래서 안 좋은 승차감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장치를 트랙에서 넣어놨네요. 시크램프 네. 방식이 바뀐 건 어디로 들어간 건가요? 네, 이쪽 5mm의 헥스렌치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구멍 있죠? 아. 이쪽에서 열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아, 이 구멍이 네. 이렇게 네. 렌치 넣으라고 있구나. 네. 오, 이렇게. 와, 짱이다. 네, 그리고 아마 DI2가 여기 밑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전 시비스 컨셉에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10포스트 두꺼운 것 봐. 거의 이거 그 한 마리 5만 원짜리 그 갈치 같은데. 10포스트도 무감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포크를 보니까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야. 손가락 네 개를 넘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완전 칼. 완전 칼이야, 칼. 신형 스피드 컨셉으로 바뀌면서 여기 포크랑 헤드셋, 헤드튜브가 연결되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앞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가 되면 정말 정비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롭고, 맞아요. 소음도 많이 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땀이 들어갔을 때 이걸 닦으려면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번은 구조가 훨씬 간단해져서, 아까 여기 요 핸들바 베이스바를 통째로 드러내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정비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풀 인터널 로드바이크와 비슷한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 밥한 공기 올라갈 것 같은 이 넓은 공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케이블 정리하고 정션박스 수납하도록 이제 좀 고안된 공간 같습니다.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다 필요에 의한 설계였다.
옛날 이제 이전 스피드 컨셉은 여기가 이제 이쪽 뒤로 조절을 버튼 이제 다이얼이 있어서 여기 조절을 해서 이게 각도를 조절했는데 풀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 되게 간편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앞뒤 위치 네. 바뀔 일도 없고 네. 원하는 방식 해서 조이면 돼요. 그냥 조이기만 하면 돼요. 되게 편하다. 네. 이 방식 좋네요. 오,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여러분 부럽죠? 전 이거 타러 갈 거예요. 사실상 한국인 최초로 아니 아시아 최초로 이제 스피드 컨셉을 타봤는데 네 어땠어요 경험이? 아 일단 제가 첫 번째 라이더라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잡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티티버 우선 딱 잡잖아요. 이 여기 끝에 솟아 올라와 있는 게 딱 손목각도 편하게 되게 잘 돼 있는 거 같고 요 패드가 완전 시몬스 완전 편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렇게 꾹꾹 눌러도 아프지도 않고 체중을 완전히 이렇게 다 실어도 팔꿈치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팔 쪽은 되게 편안하게 라이딩할 수 있고 이 안장 쪽에 헨트라이얼이랑 처리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자세에서도 좀 편안하게 안장코가 널찍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좀 그것도 되게 편하고 아이소 스피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장님 할 때 움직이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이제 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이소 스피드가 앞뒤로 꾸물꾸물 움직여주는 게 TTV 자세는 이제 앞으로 체중이 쏠려 있다 보니까 코어 움직임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데 아이소 스피드가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말 그대로 고정된 자세에서 텐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체중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주면서 안장통도 되게 많이 없애주는 것 같고 패달링 자체가 느낌이 되게 달라요. 색다른 느낌인데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저 이거 한 대만 사주세요. 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신형 트랙 스피드 컨셉을 직접 만져보고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개선되고 정말 많이 좋아진 스피드 컨셉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보는 거라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 아 이거 시승하고 나니까 너무 한 대 갖고 싶거든요. 사장님 저 이거 제발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한 대만.